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택 경기 침체 타파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선제 대응을 요구한 건설업계 소식, 그리고 FOMC 이후에 10개월 만에 1220원대로 떨어진 환율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영태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영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설업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우려, 이 주제를 좀 얘기를 가져오셨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오늘 좀 이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네. 그 중소중견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라고 있어요. 네. 이 협회 정원주 회장께서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LH에서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된 주택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네. 청년이랑 신혼부부를 위한 어떤 매입 임대 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택 건설업계가 흔들리면은 모든 경제가 다 흔들린다. 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뭐 우리가 죽으면 너네도 죽어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우려를 좀 낳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LH가 예.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라는 얘기는 예. 정부가 떠안으라는 예. 얘기잖아요. 미분양 예.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줘라 이런 얘기인데 예. 저도 이 기사 봤어요. 예. 이 기사 보고 저도 즉각적으로 좀 이게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이런 의아하다는 생각을 좀 들긴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진짜 수년간 호황을 누렸던 건설업계가 예. 지금 좀 어렵긴 해요. 네. 예, 어렵긴 한 게 예. 미분양이 일단 많아졌죠. 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전국에서 이제 분양이 안 된 주택들이 이제 6만 8천여 호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6만 2천 호를 그 위험선으로 딱 체크를 했거든요. 네, 특히 그렇죠. 이제 대구에 네. 많더라고요. 네. 수도권과 지방 쪽에 이제 미분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1만 3천 예, 호가 되네요. 예, 아무튼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또 청약도 지금 청약시장에 꽁꽁 얼어붙은 게 예. 전국 아파트 단지 중에 올해 한 11개 정도가 청약 받았는데 이 중 8개가 미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뭐 자연스럽게 회사라는 게 어려워지고 망하기 마련인 건데 재작년에는 이제 부도가 두 건 발생했습니다. 네. 건설업체 부도가 네. 작년에는 5건으로 늘었고요. 네. 올해 이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건데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요, 이제 상반기 중에도 이제 건설사 자금난이 이어지면은 네. 상반기 중에 이제 현금 없는 회사 중심으로 이제 부도가 좀 속출할 수 있다,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약간 좀 섬뜩한 예, 속출이라는 단어가 좀 섬뜩하게 좀 느껴지는 네. 예,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건설업계가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네. 아, 이분이 좀 안 팔리는 것 좀 사주면 안 되겠냐, 어떻게 좀 사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뭐 이해는 되긴 합니다. 나 근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을 사달라는 이런 주택 건설 대한주택 건설협회의 요구가 도덕적 해이 우려를 좀 낳고 있긴 하죠. 네. 이게 왜냐하면 잘 될 때는 호황일 때는 돈을 잘 벌어들이다가 불황이니까 세금 들여서 사달라는 게 이게 뭐 어느 산업에 먹히는 얘기인가요? 이게 뭐 식당 장사 안 되면 정부가 세금 들여서 음식 팔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치에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요구는 했고 여기에 예.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예,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좀 질타를 공개적으로 또 하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페이스북에다가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엊그제 쓴 건데 미분양 주택은 소비자들이 아, 그 가격에 안 사. 비싸,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런 주택을 비싸서 소비자들이 안 사겠다는 주택을 정부가 세금으로, 그것도 건설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원하는 가격으로 사줄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맞네요. 썼고요. 네. 또, 최근에 또 논란이 한번 있었던 게 국토부 상황,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원건설이라는 곳에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개적으로 좀 꾸짖었던 게, 장관이 이제 국민 혈세로 이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하고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도덕적 해이를 또 우려를 한 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예. 네. 근데 이건 좀 여담인데 LH도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전화를 해보니까 네. 이제 결국 사실 미분양 매입 차원에서도 산 건 아니고 원래 절차대로 그 임대 사업 물량이 포함됐던 물량인데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됐는데 비춰지기에는 뭐 세간의 평가에는 그래도 이제 좀 건설업계 어떤 도덕적 해이를 또 고가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는
할인가보다 좀 높게, 원래 기존에 15% 할인했는데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더라고. 이런 건 그래도 세관에서 보기에는 좀, 이제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를 좀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당연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가받게 되죠? 예, 예, 아무래도. 민간기업 같으면 그걸 이제 배임이라고 하죠. 예. 그죠? 예. 어쨌건 그런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뿐 아니고 해외 기관에서도 보기에도 이 문제를 걸어놨다고 하는데 어떤 시각에서 비판했습니까? 좀 부끄럽다고요. 국제기구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국제통화기금도 이제 도덕적 해이를 우려를 했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타고피나스라고 유명 IMF 수석 부총재가 계셔요. 인도계 여성분으로서도 좀 유명하신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서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인터뷰하면서 IMF 측에서는 이제 어떤 지원책이든 이제 일시적이고 또 선별적, 타겟티드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야 하고 또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모랄 해저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마저도 우리나라의 이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주목하고 언급을 한다는 게 저는 사실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또 이건 또 여담 인터뷰에 또 이런 얘기가 있던 게 또 이 고피라스 부총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건 너무 급격하게 올랐고 네. 현재 좀 고평가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좀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일단 현 정부에서는 네. 예. 정부에서는 이제 건설업계가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자구 노력이 우선이다. 예. 원칙적으로 먼저 알아서 좀 자구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게 우선이다. 선을 딱 긋죠, 원칙적으로. 예. 이제 국토부 고위 관계자한테 이제 통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예. 일단 자구 노력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 주택의 매입 조건 같은 걸 좀 세부 사항들을 네. 검토할 수 있고 그런 게 맞는 거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언론적 입장이죠. 이제 매입 조건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뭐 가격 같은 그쵸?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구체적인 이런 매입 조건에 대한 제시가 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의 제시 얘기입니다. 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좀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분양가 절반이나 아니면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 매입을 할 거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예 결국 뭐 예, 예, 예 하실 말씀 더 하시죠. 아니요. 예, 예, 결국 예. 뭐 미분양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사안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예. 만큼 예. 신중하게 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예. 이 요구를 뭐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하여튼 묘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건설업계도 살리고 이런 모두 도덕적 해이도 좀 해소할 만한 방법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10여 년 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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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이 좋지 않다 하셨는데 10여 년 전에도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예. 예. 10여 년 전에 상황이 안 좋았는데 당시에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대통령이 이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건설사도 있지만은 예. 이렇게 방만하게 이제 경영하면서 무분별하게 투자하고 미분양 사태를 양산한 그런 건설사들의 책임도 있다. 적재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예. 또 당시에 정부는 좀 강하게 좀 대처를 하더라고요.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방만하게 경영했던 건설사들을 이제 좀 그런 방만한 경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현 정부도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네. 강한 좀 스탠스가 있으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20세기의 그 아주 그 한옥을 그은 경제학자 슘페터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까 상황이 좋지 않아 얘기했는데 이런 불황은 네. 불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요 건강에 좋은 어떤 차가운 물벼락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있을까 싶어요. 예방 주사 같은 것이다. 예, 그렇죠. 이렇게 불황이 당연히 반복되는 거 필요 악인 거고 그렇게 두려워할 거 있는가 싶고 당연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부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또 됩니다. 아무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예, 본론의 예, 핵심은 이거였고 또 국민들이 이런 우려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예, 서영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